사모들의 수다.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박안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선교사님들. 해는 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애나 사모님. 안녕하세요, 헬렌 사모님. 오늘 오시는데 너무 힘드셨다고요, 사모님? 네. 남쪽은 갑자기 이렇게 비가 심하게 쏟아져서 아무리 생각해도 방송하는 그 결과 좋을 것 같아서 좀 쉬었다가 비가 그쳐서 오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근데 아우, 비가 여기는 별로 그렇게 많이 안 왔어요. 네, 근데 나라가 커서 그런지 한 번 쏟아지면 몇 분 사이에 홍수가 되네요. 그럼 지금 남부지방은 홍수인가요? 그러다가 지금 또 네. 이쪽 플러튼으로 올라오니까 해가 쨍쨍 비치면서 아름다운 하늘이 보이고 네. 오늘 오후에는 사실 저희도 저희 동네에도 비 소식이 있는데요. 지금 혹시 운전하시는 분이 계시면 조심스럽게 safely 운전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우리 저기 레이크 포레스트에는 53도였어요. 네. 아침에 9시에 53도면 좀 춥죠? 네, 조금 쌀쌀해요, 사모님. 네.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특별히 또 우리 장로님께서 네. 이제 대구로 오셔서 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카카오톡에 어떤 목사님이 문자를 보내셨는데 중요한 거라고 보낸 것 같은데 뭐 보내는 네. 문자를 중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다 없는 것 같아요. 네. 저희 딸들도 보면은 뭐 What's up? Hi? 뭐하니? 이런 거 하는데 걔네들한테 너무 중요한 것들이죠. 지금 읽지 않으셔도 괜찮으시겠어요? 그럼요. 네. 오늘 네. 저희들의 성경 말씀이 네. 누가복음서 13장 음흠. 23절부터인데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물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졸라도 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할 터이나 주인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물러가거라 할 것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눌 그 내용과 관련이 있는데 네. 언뜻 듣기에는 사실 좀 두렵고 떨리는 문구 같아요. 그런 말씀이죠, 사모님. 네. 왜 그런지 저희가 한번 잠시에 나눠보고요. 주제를 나누기 이전에 오늘 참 아름다운 글이 아침에 올라왔어요, 사모님. 네. 아마 한국에서 계신 분들은 다 아시는 분일 거예요. 한용운이라는 시인이신데 그분이 쓴 글을 그 시를 읽으면서 너무나도 그 마음에 와닿는 글이라 한번 잠깐 나누고 그리고 네. 얘기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용운 시인이 쓰신 글인데 제목이 인연설이래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있을 수 없음을 슬퍼하지 말고 잠시라도 곁에 있을 수 있음을 기뻐하고 다 좋아해 주지 않음을 노여워 말고 이만큼 좋아해 주는 것에 만족하고 나만 애태운다고 원망하지 말고 애처롭기만 한 사랑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다시 읽어드릴게요. 애처롭기만 참 이상하네요, 글이. 지금 읽다 보니까 그런 사랑을 자기만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런 내용이고요. 주기만 하는 사랑에 지치지 말고 더 많이 줄 수 없었음을 아파하고 그의 기쁨이라 여겨 함께 기뻐하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 오직 포기하지 말고 깨끗한 사랑으로 오래 간직할 수 있는 나는 그렇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참으로 예쁜 마음으로 사랑을 네.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성경 전체의 주제가 물론 하나님과의 사랑은 비교할 수 없겠지만 저희가 정말 그 감히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희생적이고 지금 또 시즌이 시즌인 만큼 주님의 사랑과 또
평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랑. 하나님이 곧 사랑이신데. 네, 아멘. 고린도 전서 13장도 말씀 주시듯이 네. 저희들이 어떤 은사와 그런 선물을 달란트를 받았다 하더라도 정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젊었을 땐 잘 이해가 안 갔어요. 네. 와, 이렇게 은사를 주시고 또 열심히 사용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면 좋은데 근데 그 사랑에 대한 것이 자꾸 나이를 먹어가면서 아, 정말 과연 그 하나님, God is love라는 definition이 가슴에 더 깊게 들어오게 되더군요. 그 의미를 날마다 네. 경험하게 되시고 이렇게 살아있는 그런 말씀, 참 짧은 그 센텐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저희들이 사역을 하면서 네. 또 사모로서 무슨 또 목회자로서도 사역을 할 때 열심히 저희들은 이렇게 정말 다 사랑으로 이렇게 나누고 또 주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정말 이것이 내 정렬적인 사랑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의 빛인지를 젊었을 땐 잘 구별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게 사랑도 가짜 사랑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참사랑이 있는데 척하는 사랑이 있겠죠. 사모님 근데 저희들의 힘으로 사랑을 하려면 너무 진이 빠지고 힘들어요. 사역할 때도 네. 그런데 진정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내 마음에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대사 ambassador 아니면 그 청지기처럼 네. 그렇게 deliver 할 때 그때는 어떠한 reactional response를 저희들 반응을 봐도 내가 받게 돼도 상처를 받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네. 하게 되는 거죠. 참된 사랑. 그것이 내가 기대를 하고 있거나 내 생각에서 더 많은 것을 내어줬을 때 그 반응에서 상처를 받는 그러한 경우들도 꽤 있죠. 네. 그래서 방금 읽어드린 그 인연설이란 시에서 그 중심 주제가 사실 주기만 하는 사랑이라 지치지 말고 네. 때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눠주고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전달하면서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역은 바로 사랑을 하는 것이다. 아, 마음에 네. 와 닿더라고요. 사랑을 네. 하러 사역을, 그러니까 사랑을 하러 갑니다라는 말이 곧 제가 네. 사역을 하러 교회에 갑니다라는 네. 말인데요. 아까 고린도전서 13장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재능을 주시고 우리가 많은 일을 실행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참 사역이 되기 힘들지 않을까 네. 싶어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사랑하는 헬렌 사모님, 우리 동생 사모님과 아침에 late breakfast를 참 좋은 시간을 가지면서 가짜와 진짜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번에 토픽으로 하면 어떨까 하고 우리 헬렌 사모님이 suggestion을 했어요. 그래서 참 며칠 동안 생각을 하면서 정말 좋은 토픽이다. 왜냐하면 요새 이제 올라오는 글을 읽어보면 거기에 이제 명품이라는 단어들을 많이 써요. 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훨씬 더 명품이라는 것에 이제 물건이죠. 거기에 이 좀 이렇게 크레이지한 반응을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사모님께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예전에 아는 분과 마켓에 갔어요. 장을 보고 나오는데 오늘처럼 사모님이 운전하고 오실 때처럼 비가 많이 왔어요. 한꺼번에 쏟아지는 소나기였는데 그때 제 백과 사모님의 백이 있었는데 저는 그냥 평범한 백이었고요. 그 사모님의 백은 따님의 사랑이 듬뿍 담아있던 아주 비싼 고가의 명품 백이었어요. 근데 비가 오니까 제가 반응을 했어요. 네.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제 백이 그 카트에서 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모님의 백을 가슴에 품고 저는 비를 맞아도 오케이인데
가방은 젖게 하지 않으려고 좀 애썼던 그런 웃지 못할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거 이 예를 들으니까 이런 네. 생각이 나네요. 네. 제가 34년 전에 이제 결혼할 때 우리 남편 목사님께서 참 예쁜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을 했는데 네. 저는 그것이 그렇게 귀한 줄 몰랐어요. 그리고 또 시어머님께서 귀한 보석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것도 귀한 줄 몰랐습니다. 돌처럼 생각하셨나 네, 봐요. 아니요. 그냥 저는 그런 보다 그냥 가짜라도 이렇게 명랑하고 예쁜 디자인의 그런 액세서리를 좋아했는데 그냥 그걸 이렇게 어디다가 그냥 이렇게 그냥 놔뒀어요. 네. 뭐 그냥 이렇게 박스 안에다 그냥 넣어놨는데 그거를 수십 년을 그냥 그렇게 하면서 쓰질 않았죠. 또 결혼 반지는 제가 이제 뭐 20파운드가 넘게 살이 더 쪘기 때문에 네. 20파운드인가요? 30파운드인가요? 손가락에 맞지도 않고요. 네. 그래서 그냥 다 그냥 뭐 놔둔 것들을 어느 날 누가 와서 저희 집에서 몽땅 다 그걸 훔쳐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조금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제 마음 속에서 이 조그마한 소리가 너는 항상 그 처박아 뒀잖아. 쓰지도 않았는데. 명품 뭐 귀한 걸 모르셨나요? 네, 있으나 마나한 것들. 이제 그래서 하기야 그건 그렇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아들 딸들이 이제 엄마가 그런 거 다 엄청난 귀한 걸 잊어버렸다 해서 위로한다면서 이렇게 예쁜 가짜지만 그래도 예쁜 디자인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선물로 줬어요. 근데 오히려 저한테는 그게 큰 즐거움이에요. 아, 요거는 우리 아들이 선물 준 거. 아, 요거는 우리 남편이 준 거. 뭐 딸이 준 거 이러면서. 근데 그 고가의 다이아몬드도 사랑하는 네. 남편 목사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사모님. 근데 그거가 그땐 철없을 때 받은 조금 거라. 조금 부담스러우셨나 봐요. 네. 근데 네. 뭐 근데 제가 하나 안 거는 내 마음이라는 거죠. 그 마음 속에서 사랑한다는 것이 비싼 게 아니더라도 네. 그 사랑의 표현을 진심으로 그 받을 수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이 사실 더 큰 가치가 있는 네. 것이죠. 사모님께서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저는 백도 잘 잊어버리고 뭐들 많이 잘 잊어버리는 편인데 흘려요. 네. 그런데 그게 그렇게 흘려도 아들 딸들 괜찮다고. 백 같은 거는 흘리기엔 좀 무겁지 않나요? 크기가 있는데 사모님께서. 네. 그럼 좀 큰 걸 가지고 다니시면 덜 흘리실 수 있겠습니다. 무거워서.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짜 진짜를 우리 한번 탑픽을 놓고 생각해 봅시다 할 때. 네. value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죠. 우리 천국의 자녀들은 사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로 살아가죠, 사모님. 네. 그래서 반짝반짝 거리는 것도 예쁜 디자인 충분히 우리 여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고 빼앗아갈 수 있는 거지만 사실 그런 것도 어찌 보면 젊었을 때 한때였다라는 생각을 좀 들어요, 사모님. 그리고 저희들의 여자들, 특히 여자들에게 마음을 많이 뺏기게 유혹하는 게 명품이죠. 네. 그런데 명품 그런 백이나 어떤 명품 가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구도 명품이 있나요? 있죠. 이태리 장인들이 만든 건 이태리 예, 명품 있습니다. 가구겠죠. 네. 그 뭐 가죽도 아이케아에서 그렇죠. 만든 그런 가구들은 명품 가구가 아니잖아요, 사모님. 비교해 보면 전부 이제 아이케아입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또 이사를 자주 많이 다니는 네. 분들은 실용적인 의미에서는 참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근데 저희들 같이 이렇게 자주 이사를 다니다 네. 보면. 그 거기에서 조립해서 만드는 가구들이 오래를 가지 못하고 이렇게 다 부서져요. 왜 그런지 아시잖아요, 네, 사모님. 두 번만 조립했다 폈다 하면 전 처음에 세 번째는 네. 부서집니다. 그것이 정말 원목은 아닐지라도 네. 나무로 만든 가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네, 톱밥을 네. 맞아 이렇게 네. 압축시켜서 만든 가구라고 해서 근데 갑자기 그 아이케아 가구를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4년 전에 그 이사 왔을 때 네네. 우리 또 이 사랑의 우리 애나 사모님께서 저에게 선물해 주신 식탁이 생각이 나는데요. 네. 사용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가구나 또 뭐 가방이나 왜 옷도 사모님 왜 유명한 디자인들이 디자인하거나 만든 옷들은 명품 옷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명품 백이나 이런 것들이 비싼 이유가 있잖아요, 또 사모님. 그렇죠. 왜일까요? 네. 왜죠? 뭐 그거는 재료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예. 또한 명품들은 워낙 광고도 많고요. 네. 그 디자이너의 이름이 달려 있고. 네. 또 제가 아는 바로는 그분이 직접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것도 아니고 그 밑에서 일하는 그 젊은이들이 네. 혼혈을 다해서 정말 네. 열심히 디자인한 것들이 네. 그 브랜드 이름으로 나오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명품 또 왜 구두도 있잖아요. 사모님 네. 그런 여러 가지 물건들의 그 명품이라는 이름이 붙여지는데 보니까 이제 장인들 흉내낼 수 없는 장인들의 그런 있습니다. 기술 이런 네. 것들이 왜 한 땀 한 땀 네. 특히 제가 도자기 공부를 네. 대학교 때 했었는데 그 도자기에 대해서 저는 그 한국 그 도자기 그 파르들이 너무나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뭐 청자, 백자 이런 것들 명품 자기죠. 네. 근데 정말 우리 눈으로는 보기에 엄마 이거 너무 아름답다 해도 그걸 그냥 다 깨서 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이 나오지 않을 때 그게 버려지는데 제가 그때 파로에 대해서 생각을 성경 말씀에도 네. 나오죠. 토기장이. 정말, 네, 네. 그 토기장이의 그 마음에 들어야 해요. 네. 저희들이. 만든 토기장이 우리 아버지 저희를 만든 네. 아버지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또 우리의 삶이 어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참 제자냐 주님의 참 제자 참 자녀 그 또 명품 가방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또 가짜의 또 대표적인 것이 왜 위조 지폐 가짜 지폐 있잖아요 사모님 네. 그래서 오늘은 정말 한번 참 자녀의 의미 가짜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희를 지명해서 부르시고 구원하셨는데 그 삶에서 그런 참 진리가 드러나지 못하고 있진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실 간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네. 저희들이 진짜가 무엇인가를 알게 알면, 되면 맞아요. 이게 가짜라는 것이 분별이 생기죠. 그래서 네. 그 위조 지폐를 분별해내는 소위 말하는 그 은행에서 위조 지폐를 네. 가려내는 달인들은 진짜를 공부한다고 하죠. 진짜 지폐가 어떤지를.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가짜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진짜 지폐를 만져서 그 진짜 지폐가 갖고 있는 장점을 공부해서 가짜를 가려낸다고 해요, 사모님. 똑같은 원칙이네요. 우리가 네. 성경 말씀을 맞습니다. 그 진리를 참 진리를 알면 알수록 어떤 것이 이단인지 그렇죠. 가짜 진리인지 네, 거짓인지 분별할 생겼죠. 수 있죠.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정말 그 위조 지폐를 가려내는 달인의 솜씨를 봤을 때 마찬가지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도 진리로 무장하고 또 진리대로 살아가면 결국 참 자녀의 빛을 바라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요새 기독교인 저희는 사실 뭐 기독교인이란 말은 저희 믿는 자녀들이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종교라는 그런 단어를 별로 사용하는 걸 원치 않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참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정말 제가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해볼 때 우리 그 교회에서 네. 사실 어린아이들을 가르치시는 사역자들이 참 귀중하다고 정말 귀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는 네. 이 자녀들이 잘 어릴 때부터 말씀을 새겨서 배우면 어디에 대학교를 떠나든지 있든지 그 믿음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게요. 네. 결국 집은 떠나지만 말씀은 떠나지 않는 그렇습니다. 그런 믿음 생활이 계속 네. 되는데 아이들은 마치 먼 곳에 있는 대학을 가는 것을 어찌 보면 자유로운 생활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서 교회 생활도 중단하는 우리 자녀들도 많이 있는 걸 봤어요. 사모님. 그렇지만 또 결국은 나중에 이제 시련을 통해서 더 다시 또 단단해져 그렇죠. 네, 믿음으로 네. 돌아오는데
이 자녀들을 참 그 어린 자녀들을 가르치기는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자 사역하는 참 사역자님들 저희들이 중보도 많이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한 중앙에 제가 있는데요. 철저히 동감을 하는데 아이들이 재미없어서 교회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 사역자들,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참 그 용기를 잃게 되고 힘이 어린이, 빠지는 것 같아요. 네, 어린이들 뿐만 아니고 그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딱 하게 되죠. 가다 보면. 네, 그렇죠. 그래도 믿음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참 달콤한 꿀 같은 말씀인데도 재미없다고 그 진리를 이렇게 선포하는 목사님들 그 말씀을 좀 재미없다고들 어른들도 그러한 경향들 그런 있더라고요. 평가를 하는 일을 참 두려워해야 네. 하는데 저희가 많이 쉽게 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와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자꾸 말씀도 물에 탄 것처럼 그렇게 귀에 달콤한 말씀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 선포이기보다는 어찌 보면 목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달콤한 유혹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모님. 그렇죠. 말씀을 네. 희석시키고 조금 엔터테인 형식으로 가지 않나. 듣기 원하는 말을 그렇습니다. 전하는. 네. 어쩔 수 없는 타협이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네. 생명을 걸지 않으면 이 목회자의 길은 가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사모님. 또한 목회자님들, 목사님들의 설교를 가지고 또 그걸 성경 공부라고 쭉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성경 말씀하고 또 목사님의 설교는 다른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성경 공부처럼 경향이 많이 변화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의 크리스천의 그 페이스도 믿음이 많이 물탄 것처럼 약해지지 않았나. 지금 미국의 상태를 볼 때도 그죠? 네. 네. 저희가 참 믿음을 지키기가 어릴 때 대통령 후보에 나온 분들은 서로 그렇게 욕하지도 않았고 자신이 받은 것을 열심히 그 프로모트 했는데 이제는 서로를 막 내리고 비하시키고 깎아내리고 그 대통령 그 저기 후보들 보면요. 너무 제가 마음이 아파요. 네. 마음이 아픈 것과 동시에 참 걱정도 되고 우려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은 어쨌거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될 거 아니에요, 사모님? 그러게요. 참 앞으로의 네. 그 정치도 걱정이 되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 있지만 또 우리의 호빈,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저희의 살아갈 이유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또 명품 백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명품 가문을 참 많이 얘기를 해요. 좋은 가문, 좋은 패밀리, 근데 믿음의 가정들. 네, 네. 저희 남편 목사님 가정은 이북에서 어머님은 황해도에서 오셨고요. 아버님은 평양인데 어머님 쪽이 그 옛날부터 그렇게 크리스천들이었대요. 근데 이제 아버님 쪽은 전혀 아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어머님의 믿음을 따라 이렇게 아들이 이제 기도한 죄종으로 죄종으로 네.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믿음의 가정으로 네. 명품 가문으로 이어가고 있지 않나 싶고 이러한 믿음을 네. 사실 passed on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또 우리 네. 손자, 손녀들에게 그렇습니다. 넘겨줘야 될 유산인데 네. 눈에 보이는 명품백에 가려져서 사실 믿음을 명품으로 만드는 일에 우리가 정말 소홀하지 않나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마치 명품백을 들으면 내가 명품이 되는 것 같은 착각이 들 때가 있죠, 사모님?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요, 저희가. 네. 좀 안타까운데 그것보다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명품으로 만들지 않나 싶은데 네, 오늘도 네. 저희들은 어저께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네. 널싱홈에서 그 재활이 끝나서 이제 왔는데
함께 축하하면서 또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런 액션 무비를 함께 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가스 냄새가 그 파이어플레이스에서 나서 네. 아침에 전화해서 좀 그 테크니션이 왔어요. 음흠. 근데 저희들이 이곳을 샀냐고 산 줄 알았대요. 오는 줄 알았대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돈도 없고 우리 아이들 여러 명이 같이 일을 하면서 여기를 렌트를 해서 우리를 살게 해주는 거다. 그리고 할아버지까지 이렇게 돌본다 그랬더니 그분이 원래 뭐 집에 오너 이런 사람들만 대하는 분인데 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를요 다시 보면서 너는 참 자녀를 잘 키웠대요. 어떻게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와 또 할아버지를 모시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게 된 것은 네가 잘 키워서 그런 게 아니냐.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네. 아니 이분이 날 무시하지도 않고 월세로 들어가면 좀 무시를 당한다고 들었는데 그런가요? 요새 미국에서 저희 동네에서 월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거기는 다 집을 오원하는 사람들이 사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 할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네. 들어간 집인데도 제가 당당하게 이렇게 아이들이 그렇죠. 예, 이렇게 우리를 도와준다 하니까 네. 정말 그 기뻐하시면서 네. 무시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친하게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든지 앞서서 내 머리를 굴리지 않고 음흠. 있는 그대로 네. 정말 떳떳하게 뭔가 다 이렇게 쉐어할 때 이러한 좋은 열매의 반응이 온다는 거를 매번 느낍니다. 아멘. 네. 뭐 진리 위에 있고 진리와 함께 행하고 걷고 네. 있다 보면 당연히 진리의 열매가 맺히겠죠, 사모님. 그래서 제가 네. 그분의 이름이 다니엘인데 다니엘. 내가 여기 월세로 있는다고 해서 나 혹시 뭐 도움이 필요할 때 늦게 오거나 안 오거나 앞으로 그러지는 않을 거지 그랬더니 웃으면서 너와 나는 이미 친해졌다. 몇 시간도 아니고 몇 분 만에 가까워지는 친하려. 이것 또한 주님이 주신 재능인 줄 믿습니다. 네. 그분도 믿는 분이셨나요, 사모님?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히스패닉은 이렇게 캐톨릭 쪽이니까 근데 참 사람이 좋아 보여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집을 산 집주인인 줄 알았다고 그래서 내가 와, 참 그런 돈이 있으면 와, 상상을 해보기도 힘들다. 내가 그러면서 그렇지만 난 지금 이대로도 감사하고 행복하다. 네. 예. 자신이 처한 그 환경에서 만족하면 감사가 나오죠, 사모님? 근데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바라보면 감사가 나오기가 참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살면서 생명의 위협도 많이 느껴봤고 네. 여러 가지 정말 바닥을 치는 그 쪼들린 그 경제도 느껴봤고 그러한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늘 He makes a way, 꼭 길을 열어주셔서 정말 아 이게 abundance구나. 예수님 안에서 이게 풍성한 삶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맞습니다. 하는 것을 예. 체험으로 수십 년을 느끼게 해주셔서 매일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는 것부터 감사하고 이렇게 오늘의 또 체험도 감사하네요. 요새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아니지만 네. 그 저희 동네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특새를 진행하고 있어요. 내일이 마지막 날인데 2주 동안 특새를 하는데 이 교회 특새의 그 열정과 그 열기는 대단하더라고요, 사모님. 그렇죠. 새벽 기도가 보통 네. 이제 5시 반에 시작을 하는데 이 교회는 5시에 시작을 하고 4시 이전에 교회를 가지 않으면 교회 안에 파킹낫이 없어요, 사모님. 제가 4시, 3시 한 55분에 도착을 해서 간신히 그 교회 앞마당에 차를 세우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본당에 꽉 차서 바깥에는 러비까지 사람들이 아이를 안고 아이들도 함께 나왔어요. 그런 어려서부터
어린 아이들은 아예 그 앞에다가 블랭킷을 깔고 누워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조차도 저는 너무 아름답고 예쁘고 감사한 네. 모습이더라고요. 이렇게 삼배가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 자녀들까지 와서 그 말씀 안에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네. 예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명품 가문으로 가는 길이 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상이 어려워질수록 더 말씀을 갈급하고 배고파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자 새벽 3시부터 대단한 열정이더라고요. 네, 정말 축복합니다. 네, 근데 첫 주는 이 교회의 그 배려가 저는 참 느껴지더라고요. 첫 주는 강사진이 모두 한국 분이셨어요. 네. 근데 세컨 위크 두 번째 주는 두 분은 1.5세나 2세 한인 교회 목사 젊은 목사들이었고요. 나머지 분들은 미국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그 말씀을 듣게 했어요. 근데 미국 목사님들이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 새벽 5시에 본당을 꽉 채운 우리 사랑스러운 성도님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한국인, 놀랐을까. 한국인 그 신앙생활 하는 거는 미국 네. 목사님들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정말 담대한지 다 아신다고 해요. 네. 가끔 그 말씀을 sharing 할 때 우리 코리안 크리스천들을 이렇게 말씀을 얘기를 한다고 해요. 네, 그만큼 저희 그 한국인들의 그 믿음이 강하고 담대하고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어느 이 세상 어느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직도 그런 분들이 많이 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힘과 용기를 얻고 오늘도 네. 가짜가 아닌 네. 진짜의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한 목사님께서 켄튼 목사님인데 미국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특별히 12월에는 하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 정말 얼마나 사랑을 하셨으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네. 그래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peace, 그 Prince of Peace로 오셨잖아요. 근데 그 저희가 보통 이제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는 거 저희가 방송이 끝난 후에도 샬롬으로 인사를 많이 하는데 그 뜻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샬롬의 뜻은 peace다라고 알았지만 켄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Nothing is missing.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그 상태가 샬롬이라고 해요, 사모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Nothing is broken. 아멘. 네. 네. 아무것도 망가지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그 상태가 그러니까 완벽한 상태라는 거죠. 마치 천 개의 퍼즐을 했을 때 999개는 있는데 한 개의 피스가 없는 거예요, 사모님. 한 피스가 미싱 됐잖아요. 그 피스를 찾아서 딱 끼웠을 때 샬롬의 상태라고 해요. Yes.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네. 네. 그 샬롬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온전한 말씀이라는 거를 네. 그 이스라엘 분들은 늘 샬롬 네. 많이 저도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샬롬이라는 그 단어를 좋아해요. 좋아하고 네. 그 샬롬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인도하기를 기도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 새벽에 샬롬처럼 좋은 인사말이 없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왜 신학교 다닐 때도 특별히 구약을 가르치는 교수님들 중에서는 네, 언제나 인사를 샬롬. 예. 근데 그것이 10년 또 20년 졸업한 후에도 우연히 그 구약학 교수님을 만나도 여전히 인사가 네. 샬롬인데 네. 그 샬롬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함축적인 말 같아요. 그래서 그보다 더 좋은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사모님. Amen. 네, 그래서 lack of peace. 우리가 한때 하나님의 하나님을 against 하고 죄인으로 살아갈 때, 또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갈 때,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삶 안에 peace가 없었는데, 평화가 없었는데, 화해가 없고 용서가 없고, 미움이 있었는데, 죄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또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 마음에 피스가 가득 찼다는 거죠. 네, 사모님. 네. 참 믿음으로 살다가 네. 가짜 믿음으로 될 수 있을까요?
약해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살다 보면은 처음에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잖아요, 사모님. 그렇게 애를 쓰다가 세상 풍파에 깎이기도 하고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그런데 결코 우리는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의 자녀로 그 믿음을, 어렵지만 사실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사모님. 그렇죠. 날마다의 삶이 영적인 배틀, 영적인 전쟁이고 싸움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치열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고린도 후서 말씀처럼 네. 13장 5절에 네. 너 자신을 믿음에 있는가 점검하라 그랬죠. 네. 테스트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죠? 네. 정말 examine yourself to yes. see if yours is genuine. 네. Test yourself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내가 과연 참 믿음 안에 있는가를 늘 점검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점검할 수 있는 네. 툴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마음을 점검하는데 예. 사모님 어떻게 그러면 저희는 사실은 내일의 소망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의 삶을 참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네, 저희들이 뭐 근데 우리가 과연 그 참 믿음 속에서 살면은 네. 삶 속에서 열매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성령의 열매, 열매가 있고 네. 또 저희들이 그 내가 참 믿음으로 사는가 그 정말 그 가짜 짜가. 짜가라고 그러죠? 맞습니다. 네. 갑자기 짜가라는 말을 들으니까 굉장히 가짜의 그런 냄새가 나네요, 사모님. 네. 네. 그러니까 그 믿음도 내가 원하는 것, 나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그 가짜 믿음, 짜가 믿음이 될 수 있고, 그죠? 내 믿음이죠, 네. 내 믿음. 네. 주님과 관계없는? 네, 성경을 읽는 것도 자기 자신을 격려하면서 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네. 모든 것이 주님의 중심적인 삶이 아닌 내 중심. 중심의 삶이 네. 잘못 된 그 믿음으로 이렇게 연결돼 나갈 수가 있죠. 뭐 그것은 확실히 가짜라고 말할 수가 네. 있겠지요, 사모님. 네. 네. 그래도요. 네. 아 저희들이 항상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어디까지 이렇게 멀리 왔는지 멀릴 경우가 참 많아요. 네. 그리고 한참 있다가 뭔가 기쁨이 없고 또 내 삶 속에 그렇게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다시 또 점검을 또 해보면서 어디에서 내가 잘못 비껴왔나 또 그러한 것도 느끼고 회개하고 또 돌아오는 것도 또 중요하죠. 네. 지금 내가 나의 삶이 이 복음에 합당한지 그렇죠. 늘 날마다 examine 그러니까 체크업을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이 방송을 들으시고 어쩌면 아, 난 가짠가? 라는 이런 의심이 들 수도 있겠어요, 사모님. 저희들이 그 로마서 12장 네. 2절처럼 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참 맞습니다. 중요한 저희들을 테스트하고 분별하기에 우리가 정말 요새 이 시대의 그 풍조를 네. 많이 내 자신도 모르고 본받고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강력한 힘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오죠. 네, 빼앗아가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특히, 무장하지 않으면 네, 우리 그 코리안 뭐 맞습니다. 팝이라든가 K-팝이라고 하나요? K-POP, 네. 또 드라마 같은 거에서도 네. 그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아, 이 다음에는 무슨 연속으로 나올 것이다까지 알 수 있을 정도론인데도 거기에 어딕트가 돼서 다음 걸 꼭 빠지게 보게 되죠. 되는 예, 그것이 네. 함정이에요, 사모님. 드라마의 함정이 바로 그것이랍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다음에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반전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알면서도 그거를 또 보게 되는 것 또 뭐라 그럴까요? 그 세상에 사실 지금 크리스마스에 그 네. 백화점에는 뭐 완전히 산타클로스가 막 완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크리스마스 중심이 네. 크라이스트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네.
산타클로스라든지 아니면 어떤 쇼핑, 선물, 네. 소비 이런 것들이 중앙에 있죠. 오늘 아침에 또 뉴스를 볼 때 네. 어떤 엄마는 크리스마스 트리만큼 이 자기 딸에게 선물을 했어요. 완전히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었어요. 선물로. 그게 매년 있는 크리스마스 행사랍니다. 참 의미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네. 그리고 몇 개의 선물을 자녀들에게 줘야 옳은가 이런 것도 뭐 나오던데 하나에서 세 개 정도 뭐 수십 개 뭐 근데 제가 그거를 참 들을 때 정말 참 크라이스트 데이 크라이스트마스에 네. 네. 그 크라이스트 데이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디를 보내고 이렇게 다 선물, 물질적인 선물에 포커스를 할까? 아, 우리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많이 변화가 변질되었죠. 네. 예, 원래 뜻에 많이 어긋나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쇼핑을 하거나 이럴 때요. 요새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보다는 아시잖아요. 크리스마스를 빼자. 그래서 holidays, happy holidays. 그렇죠. 그 저는 의도적으로 그 종업원들한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를 그럽니다. 하잖아요, 사모님. 네. 그런 반응이 각양각색인데요. 어떤 종업원들은 똑같이 저한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답하는 네. 분들도 있지만 꼭 정정해서 happy holiday라고 얘기하는 얄미운 종업원들도 있더라고요. 저는요, 늘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꼭 얘기를 합니다. 정말 God bless you. Bless you.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모두 thank you 하면서 참 감사했어요. 네. 그래서 만나는 분들도 속으로는 알고 또 sales person도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벌써 그게 법이 돼서 holiday로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불과 몇 년 만에 일어난 일인데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기독교의 그렇습니까? 나라인 이 네. 미국에서부터 그러한 운동, 그러한 바람, 그런 트렌드가 있으니 그렇지 않은 나라는 뭐 말할 것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그 다민족 선교를 한다는 것이 네. 얼마나 중요한 건지 수십 년을 쉐어하고 했는데 사실은 미국은 엄청난 다민족이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야말로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할 네. 것이고 전도를 하는 곳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늘 우리가 꾸준히 깨어서 기도하면서 네. 이 나라를 위해서 물론 대한민국의 백성들이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미국이 강국 크리스천의 그 믿음의 강국이 다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부흥 예. 중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아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은 아마 이미 많은 그런 뉴스를 통해서 우리 미국의 그런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잘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사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저희 넘버원 기도 제목이 될 것이고 또 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또 전 세계에서 흩어져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도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만큼 절실한 기도가 필요할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사모님. 네, 또 특히 이렇게 모기가 많아서 그 모기의 그 병을 옮기는 그런 곳들이나 네. 또한 추위가 너무너무 심해서 다 얼어붙는 곳에 계시는 분들은 양쪽으로 네. 너무나 힘든 그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날씨에서부터 풍터에서부터 그렇죠. 그래서 늘 저희들은 그 가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런 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실 그럼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훌륭하신 것은 그 환경을 바라보거나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으시고 말씀과 오로지, 성령의 검으로 네. 오로지 주님 십자가만 바라보고 오늘도 네. 사시기 때문에 저희가 늘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뉴스에서 네. 특별 프로그램을 보면서 캄보디아의 선교사님, 한국 선교사님이 네. 캄보디아 가셔서 이중 언어로 이제 그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네. 이 어린 캄보디안 아이들이 한국말을
배웠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뭐 이런 거 자기 찬양? 네. 찬양도 하지만 말씀도 이중언어로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캠보디안을 목회자로 그 세우는데 뭐 신학을 4년 나와야 된다, 2년 나와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그 프리칭을 훈련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 캠보디안 그 젊은이가 그 어린아이들한테 아, 복음을 전하는 거를 제가 TV에서 보셨어요? 봤어요. 예.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네. 이 아이들이요. 눈 하나 거의 막 깜빡거리지 않고 그대로 포커스해서 그 자기의 오빠나 형 같은 그 프리칭을 그분의 프리칭을 듣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이곳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네.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씬물씬 나는 조그마한 그 클래스 같은 방이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이 선교사님께서 밝게 담대하게 이중언어로 설교를 또 하시고 또 그렇게 세워서 네. 캠보디안 분들을 세워서 또 말씀을 가리키면서 훈련시키는데 제가 하나님 정말 귀하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네. 예, 너무 귀한 분이시네요. 주님의 나라를 그곳에서 확장하는데요. 네. 사실 저희들이 목회자들이 많이 배출되어서 정말 죄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할 곳이 없다 해서 사역을 못하는 분들도 꽤 있는데요. 그 사역지들이 무궁무진 맞습니다. 전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네, 원하는 곳에 몰려 있어서 그렇지 사모님. 네, 전 세계를 보면은 사역자를 필요하는 곳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많은 죄종들이 나올 것입니다. 네. 네. 와우, 그 캄보디아의 그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말씀에 사로잡혔다는 네.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막 힘이 생기면서 우리 캄보디아의 미래가 밝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말씀 안에서. 아, 네. 네. 동일한 또 사역을 제가 아는 라오스 분들이 네. 라오스에서 지금 선교하고 계세요. 네. 라오스는 아시는 것처럼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언어를 배우시면서 가신 지 아마 한 2, 3년 되신 것 같은데 지금 그 자국 언어를 배우시면서 우리 아이들 또 청년들을 이렇게 청년들과 함께 영어 공부하시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무쪼록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전해지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모님 오늘 하루 진짜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진짜 자녀입니다. 네. 우리가 네. 여러분 모두도. 그러면 말씀에 또 복음에 합당한 빛의 진짜 자녀로 명품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이제 또 시간이 되어서 다음 네. 주에 뵙게 되네요. 네. 지금까지 사모들의 수다의 헬렌 황 박안나였습니다. 샬롬. 샬롬.